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승훈 씨의 비 오는 거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노래에 나오는 코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C 코드, 다음 G 온 B, 다음 E7, 다음 A-7, 그 다음 A-7 on G, 다음 F 코드, 자, 그 다음 D-, G7, 그리고 A7, 지 서스포, 네, 지금까지 나오는 코드들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주법입니다. 퍼커시브 주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C 코드를 누르고 5번 줄, 다음 1, 2, 3번 줄, 다음 타격, 다음 5번 1, 2, 3번 줄, 다음 1, 2, 3번 타격, 1, 2, 3번. 이게 한 코드의 한 주법인데요. 이걸 한번 천천히 이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 타격은 엄지로 이 6번 줄과 이 지판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강하게. 이게 그냥 이렇게 갖다 대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많아요. 자, 이게 아니고 자신 있게 타격. 네, 그래서 한마디에 보통 코드가 두개 있는데요. 코드 하나당 제가 지금 설명드린 주법대로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한마디에 코드가 3개 있을 때, 네, 여기까지는 코드가 하나고 다음 코드 2개를 나눠서 치는데, 예를 들어서 C 코드에서 A7으로 갈때 여기까지 C 코드를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 A7 바꿔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C에서 A7으로, 조금만 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D 마이너, G 서스포, G7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한마디에 2개 있을 때와 한마디에 3개 있을 때를 구분해서 연주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타부 악보를 잘 그려 놨으니까 그걸 보고 연주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악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이메일 남겨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잘 발송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즐거운 연주하세요.